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만 참 좋은 들으면서 이해한 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이라고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영어 어순에 맞게 우리말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식의 그 번역이 아니라 읽으면서 바로 이해한다. 뭐 그래서 예, 뭐 하살처럼 이해하는 그런 용어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순서대로 앞에서 쭉 읽으면서 영어는 예,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순서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이해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예. 영어적 사고방식을 앞세운 학습법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그 영어를 이렇게 아무튼 순서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알고 들어야 된다. 모르고 들으면 예, 그런 거를 빨리 지나가는 거를 다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알고 들어야 된다. 뭐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하고요. 뭐 더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뭐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제가 그 의문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 영어 문장들의 그 소리를 듣고 있나요? 지금? 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가 쫙 이게 귀로 들어와갖고 이렇게 쫙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 지나갈 때 그 소리들이 무엇인지 딱딱딱딱딱 명확하게 이제 일단 그거를 뭐 순서대로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니 빠르게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건 둘째치고요. 둘째치고 지나가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나가는 게. 일단 지나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뭐 파악을 하든가 순서대로 이해를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말만 번지렁합니다. 좀 이렇게 영어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정작 문제는 뭐냐면요. 내 머릿속으로 이 영어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수학에 미분 적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수학 그거 계산하면 돼. 아니 몰라요. 그 계산하면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 계산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데. 예,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 그거 영어 있잖아. 그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 앞에서 쭉 이해하면 돼. 야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영어가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를 합니까? 거의 모든 영어 학습법이나 선생님들의 문제가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학습법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영어라고 하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볶을까, 저렇게 지질까, 뭐 삶을까, 찔까, 뭐 이거 뭐 조리 방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는 게 옳으냐,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하느냐, 뭐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좋으냐, 뭐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있죠. 예? 그런 학습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영어가 없어요. 귀로 들리는 영어가 없는데 그 상 이미지를 상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전 그거를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요리할 재료는 없는데 재료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지금 내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재료를.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방법만 찾고 있던 거예요. 씻는 방법, 삶는 방법, 찌는 방법, 튀기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알아야 들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나요?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자, 의미, 소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어 공부할 때 어디에 집중하나? 거의 대부분은 철자와 의미입니다. 철자하고 의미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제일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아는 단어인데도 들리지 않는다. 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쉬운 걸, 이미 이제 내용은, 그러니까 들으면 모르는데, 들어서는 모르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미 다 아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잘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뭘 아냐면, 철자와 의미를 아는 거고요. 여러분은 소리를 모르는 겁니다. 소리를. 얘가 안다는데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냐?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소리를 아는 거와 문자, 철자를 아는 거는 서로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정보 통로가 틀리잖아요. 문자는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로가 틀린 겁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각자 들어오는 통로가 틀려요. 하나는 앞문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뒷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앞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뒷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앞문은 귀를 잘 닦아놔서 앞문으로는 잘 들어올 수 있지만 뒷문은 사용하지 않아서 뒷문을 막아놔 할수 있어요. 비상구에 뭐잘안 쓴다고 그래서 물건 쌓아놓으면 비상구로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뒷문으로 오는 길은 내가 안 써가지고 거기다 누군가 막 짐을 쌓았다. 그럼 못 사용하죠. 그거 똑같이요. 문자로 하는 공부, 이게 눈으로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잘 되는데 귀를 훈련시키는 잘 민감하게 하는 훈련을 안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꼭 그게 들어서 이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 공부를 할때 내가 지금 문자에 집중해서 하는 건지 소리에 집중해서 하는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단어를 활용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으면 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단어를 익히는데 소리에 집중해서 했으면 나중에 들어서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눈으로 먼저 공부한 단어나 문장은 나중에 소리로 익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동등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권력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에는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시각에 빠져들게 되면 청각을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글 영어에서는 반드시 먼저 청각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시각을 훈련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영어를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문자로 배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가 실패한 이유는 청각을 훈련시키기 전에 이 시각을 먼저 훈련시킨 거예요. 소리로 영어를 배우기 전에 문자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영어가 안 들려요. 쉬운 단어도 안 됩니다. 그냥 읽는 걸로 내가 영어를 들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듣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가 어떻게 소리를 캐치하는 거, 알아듣는가를 잘 공부를 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뭐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귀가 이렇게 귀가 있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쫙 들어와요. 소리가 들어오는데 여기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모아져 갖고 여기 뇌가 있습니다. 뇌가 뇌로 전달되기까지 여러 통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에 유모세포라고 있대요. 유모세포. 예? 유모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돌기처럼 이렇게 있대요. 착 이렇게. 이게 한 2만 개가 있답니다. 2만 개. 2만 개를 거치면서 2만 개를 거치면서 이 소리가 이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있는데 이 2만 개가 상상을 해보세요. 2만 개의 손톱이 촘촘히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로 소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민감하게. 그 2만 개의 그 떨림. 그 떨림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거기서 전기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뇌로 전달되면 마치 그 컴퓨터가 정보를 0과 1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자로 우리가 1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게 0과 1로 이렇게 어떻게 바뀌잖아요. 숫자로. 그래서 컴퓨터는 그걸 인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머세폐가 그런 그 소리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 뇌에 전달하는데 그게 이제 막 어떻게 0과 1을 비슷하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뇌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이 귀가 그 소리를 느껴야 하도록 느끼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지만 듣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걸 내가 뭐 들음 뭐 스텝 있다 그러면 스텝을 한번 발음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귀가 그 파동을 이제 잘 느끼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결국 뭐냐면 그 영어 학습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따라간다고 해서 영어를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데 결국은 재료가 없는데 요리 방법만 자꾸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영어를 할 수 있거나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할 것은 재료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소리를. 그러려면 소리에만 집중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성인은 제가 참 뭐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막 영어를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자 영어를 시작하게 되면 결코 소리 영어를 하기 쉽지가 않고요. 소리 영어를 하게 되면 소리 영어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자 영어도 진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결정하시고요. 성인들은 이미 문자 의미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상태지만 내가 진짜 영어를 하겠다. 원음처럼 하는 영어를 하겠다면 좀 각오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한글 영어 카페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